자기도 참. 내가 그 선생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. 근데 그 선생은 왜? 여보세요? 누가 민준이 전에 가르쳤던 선생 연락처를 묻길래. 저한테 하실 말씀이란 게 뭐죠?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. 우리 지호 맡아줘. 우리 지호 다음 학기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할 거라서 그거 딱 하나만 신경 써주면 되는데. 그리고 정원 외 모집이라서 도전 한번 해볼만 할 것도 같고. 정원 외 모집이요? 아, 몰랐구나. 내가 이혼을 해서 한부모 가정이거든. 아, 그러니까 우리 지호 사정 봐서라도 부탁할게. 내가 어머니, 저는 여보 배고프다. 밥. 아이고, 내가 집을 잘못 찾았네요. 아유 됐어, 번호 눌러가지고 들어와 놓고는 그러지 마. 나 쪽팔려. 이왕 이렇게 된 거, 자기 정말 내 사람 해야겠다. 왜 이래, 선수끼리. 우리만 이런 것도 아니고 위장 이혼해서 사회 통합 전형으로 대학까지 보는 집 꽤 많어. 아, 네. 네, 알겠습니다. 리사, 스톱. 나 아직 자기한테 대답 못 들은 것 같은데? 부모님께서 입시 전략을 워낙 탄탄하게 짜놓으셔서 굳이 제가 개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. 그래서 지금 그냥 가시겠다고? 내가 자기 믿고 솔직하게 깐 이 비밀들을 다 들어놓고? 아무것도 안 듣고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. 야! 이대로는 못 가! 여보! 여자들 일에 뭐하러 끼어들어서. 내가 몸살을 써봐라. 당신 지금 연행 중이다. 근데 김 선생 저렇게 보내도 되는 걸까? 우리 위장 이혼한 것까지 다 알아버린 마당에. 민준이 집에서도 잘렸다며. 언니가 얘기할 때도 없겠지. 그지? 설마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런 일은 없겠지? 그럼. 잘렸는데 어떻게 다시 들여. 아. 그만 말하고 좀 쉬어. 아, 우리 자기 아프겠다. 날씨.